이 날씨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며칠째 난방 공급이 끊겼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은 얼어붙은 배관을 녹이다가 불까지 났습니다. 청주의 눈썰 매장에선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3명이 다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시꺼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동파된 배관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이 얼어붙은 난방관을 열풍기로 녹이려다가 이 난방재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전 10시쯤 시작된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옥상에 있던 시설물 대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서울 상계동 아파트 단지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첫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21일 오전. 첫날엔 5개동 100여 세대가 피해를 호소했는데 다음날엔 10개동 200여 세대로 늘었습니다. 한파가 이어지면서 노후한 배관들이 곳곳에서 얼어붙은 겁니다. 주민들은 집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핫팩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핫팩을, 그다음에 핫팩 입는 것도 깔아놓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난방이 할 게 없어가지고 물을 끓였어요. 여기 현관문에 습기가 얼음으로 다 돼버렸어요. 고드름같이. 언 배관을 녹이기 위해 동마다 틀어놨던 열풍기도 화재 우려로 모두 가동을 중단해 난방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 40분쯤엔 충북 청주시의 한 눈썰 매장에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10살 소년과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무너진 비닐하우스는 눈썰매를 타러 올라가는 통로 용도로 설치됐는데 전체 25m 길이 가운데 7m가량이 붕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비닐하우스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